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 뒷면에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황교학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황교학이 이제 9월 8일 키독 공보에서 이런 그 저지스러운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뉴스 엔조이 대, 모모 엔조이, 그리고, 정광훈 모모 엔조이,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뉴스 엔조이가 뭐냐면 이제 기독교계에 좀 언론이 있어요. 약간 좀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있고 교회 개혁을 기치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또 취재도 하고 그렇게 좀 교회 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황교학이 뉴스 엔조이가 그 성행위 조장 광고를 실었다 이러면서 제목에다가도 이상하게 표기를 했죠.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봤더니 뉴스엔조이에 올라온 기사에 구글 연동 광고가 올라와 있던 겁니다. 구글 연동 광고는 어떻게 뜨죠? 구글에서 광고를 표시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계정의 정보. 광고주가 도달하고자 하는 사용자 그룹과 유사성은 구글의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내 활동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구글의 로그인한 상태에서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에서 추정한 연령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글 연동 광고는 뉴스엔조이에서 이 광고를 띄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자동으로 그 시청자, 그 사용자가 주로 검색하고 들락날락했던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보여준다는 거죠. 황교학 씨, 대체 무슨 사이트를 뒤지고 다니셨던 겁니까?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성추행 전과자의 행적이 이런 데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